마켓 무버입니다. 덴마크계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 상륙한 지 약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병 의원의 주문이 몰리면서 거의 품귀 현상을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고비 부면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작용인데요. 이 위고비도 그렇고 기존의 삭센다도 마찬가지로 위 내용물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원리로 체중 감량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특히 소화기 부작용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위고비의 경우에는 소화기 부작용의 발생률이 삭센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위고비의 경우 메스꺼움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 발생 비율이 각각 44%, 30%, 24% 정도를 나타내면서 삭센다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임상에서 복용 시에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된 바 있고요. 또 약물을 끊으면 체중이 다시금 증가하게 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 역시나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고비의 한계점 그리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우리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 후보 물질 에페나글레나타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구권, 미국과 유럽 등에 비교했을 때 비만 기준 체질량 지수가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춘 이른바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위고비와 삭센다 대비해서 에페나 글레나타이드가 소화기 부작용 발생 비율이 더 낮게 보고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 ST의 경우에도 비만 후보 물질 DA1726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시험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GLP-1 계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 증가로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한 체중 감소 효과를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약품과 동아 ST 동반으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충족 의료 수요를 극복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그리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떠한 주제일까요? 바로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까? 일시적이다 혹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각각 정해 주실 텐데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뭐 저는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세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결론 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전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또 이렇게 약간 맨날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러면은 추세적인 거면서도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닥은 나왔다라고는 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죠. 어쨌든 간에 일시적이다라고 네. 결론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성격이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수범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도 LNF를 좀 가지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LNF 오늘 뭐 장중 10% 이상도 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제가 1차 전지를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만한 내용들이 좀 계속 나왔다는 거죠.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어요. 뭐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는데,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잘 되었고, 그에 대한 뭐 그 SDF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판매량이 좀 잘 되는 움직임들이었고,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지금 차량당 비용이 좀 절감되고 있다라는, 생산 단가가 좀 절감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웨드부시 쪽에서는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테슬라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관련된 2차 전지 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뭐 그에 따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포스코 홀딩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에 드디어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좀 만들었다, 이런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수산화 리튬 같은 게 거의 중국 쪽에서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미국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조인트 벤처들 같은 경우에도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양산이 좀 시작되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르노라든가 벤츠라든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은 수주 물량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LG 솔루션도 좋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LNF라든지 그리고 뭐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보면 또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ESS 쪽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증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ESS 쪽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고 있고,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건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희소식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2차 전지에 물러날 곳은 없다. 그 트리거를 만든 건 테슬라였지만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보면서 추세적인 전환을 가져가는 곳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LNF가 이렇게 하루 만에 10% 올라간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재 파트너님께서는 추세적이면서도 일시적인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일단은 뭐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업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올해 조금 부진했던 영업이익을 내년엔 좀 폭발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6개사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2조 대로 이제 확연하게 좀 이 전기차 소재 쪽이 좀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는 지금 증권사의 전망이 오늘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미국 대선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섣불리 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쪽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쪽이 또 전기차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타났죠. 이 최상무 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화학과 2차 전지 이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생각을 하겠다,
마련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진짜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좀 업황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올해 조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출렁출렁 되다가 한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부터 반등력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걸로 인식은 되겠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부터는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다 듣고 왔습니다. 뭐 두 분 말씀 다 들어보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 기조는 맞는 것 같은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대선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그에 비해서 또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